좀 더 선명. 살짝 좀 더 굵게. 이게 대비가 한높고. 그치, 그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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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슈우가 차마 그 모조빠떼를 준비해오지 못해가지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슈우가 시장에 준비생 철저한 아이였는데, 기웅이 형한테 이상한 걸 배웠는지. 저한테요.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신경 쓰이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오시면. 네. 약간 슈가 그럼 제가 하고 뭔가 이렇게 딱 당당하게 나오면 약간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좀 불안해. 오케이, 자 질문. 아, 이 때문에 안 되지. 아, 추워가지고 좀. 아, 자. 이게 떨리지? 아니, 이상한 질문 아니고. 나는 투포키 멤버로서가 아니라 사적인 동생으로서 시우가 찬이보다 더 좋다. 그건 맞을 것 같아. 뭐라고요? 그 말이 좀 애매한 좀 애매한데? 무슨 말이야? 질문이 좀 긴데. 아, 시우가 찬이보다 더 좋다. 아,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맞다고 하셔야 돼요. 맞다고. 그 어떤 그러니까 면이 좀 다를 거 아니야?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질문을 바꿀까요? 드세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창선이 형이랑 운동할 때 벌써부터 생각이 많아졌다 지금. 창선이 형한테 욕을 하고 싶었던 적이. 아, 이거는 없다. 오. 한 번쯤은 있을 법도 한데. 아, 욕보단 좀 훈수를. 아, 장난이 이거. 욕은 없습니다. 저는 심박수가 빨랐어요. 저것도 왜지? 심지어 진심이야. 네. 아, 혹시 화면만 보고 계속 방송 나갔던 거 아니야?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그래? 화면 얻어줬구나. 이거 그거 아니야? 잠금돼 있는 거 아니야? 몇 분 동안 안 하면? 어쨌든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저는 뭐 하고 싶었던 적 없죠. 그 뭘 하고 싶었는데? 아, 그냥 약간 나온다. 욕보단 하신 거 같아.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을 그 이번에는 한번 우리 팬분들한테 한번 받아볼까? 네, 그럼 한번. 네, 혹시 뭐 궁금한 질문들, 네,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저희가 네, 거기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궁금하신 거, 만약 거짓일 것 같다 하는 거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로 해보도록. 이런 건 창선이 형한테 물어봐도 재밌어요. 맞아요. 야, 나는 좀 진실된 사람이란 말이야.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제가 한번 재밌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 읽고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딱 생각나는 질문 있으면 딱 바로 올라와 주세요. 창선이 형. 나는 제가 봐. 나는 도깨에서 심박수 체크. 자, 네 질문해 주세요. 저기 댓글 질문은 나는 2포케이에서 제일 귀엽다 이건데 나는 2포케이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귀엽고 가장 섹시하다. 아 다? 네. 아 나 혼자 다 해먹는다? 복합적으로. 아 저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형. 이거 참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참지? 이거 거짓이죠. 아 욕심쟁이. 심지어. 욕심쟁이. 아주 새 하얀 거짓말이 나왔어요. 새 하얀? 아, 새 빨간. 네 제가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 욕심쟁이. 제가 제일 잘났습니다. 와 자존감이 되게 높으시네요. 아니 이게 기계가 이상하네. 또 각자 또 이렇게 또 독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여운 말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창선이 형 질문. 기존 막내로 계실 때가 좋나요? 지금 제일 귀청님일 때가 좋나요? 뭐 이거 그러네. 약간 애매하네. 오, 살짝 애매하네. 그러면 방금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기용이가 제가 하나요? 너무 무서운데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거는 이제 애매하니까 나는 막내 시절보다 지금이 더 좋다. 뭐 형들 못해줬다 뭐 얘긴 거지 뭐. 그 막내 시절보다 지금이 더 좋다. 아 또 줘라. 뭐 꼬리보단 머리가 좋죠. 오 지금이 더 좋다. 아 뭐 그런 말은 아니고. 머리가 좋다. 아직 머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아, 목 정도. 목전. 저희가 와 진짜 되게 저희가 싫으신가요? 네? 아니 지금은 싫다는 소리. 거짓말이었어? 지금 뭐가 불만이야 지금? 사실 동생들이 좀 무섭습니다. 저희가 좀 맞고 사는. 아니 이게 왜 거짓말이 나오지? 오케이 한 번 더 하자. 또요? 나온 김에 질문이에요. 오늘 진짜 아프다. 진짜 아파요. 자, 내가 질문해줄게요. 진한 것 같아. 자, 나는 창선이 형보다 동생들이 더 무섭다. 아, 이거 좀 그렇다. 어렵다. 아니요. 창선이 형이 더 무섭다. 아, 창선이 형이 더 무섭죠. 형 형이시니까. 이제 지금 떨린다. 아니 거짓 나오면 저희가 안.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창선 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체 고발. 이렇게 되는 건가? 어 무서워. 또 혹시 또 괜찮은 질문? 네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1단계 진실인데? 간당간당하게 약간 간당간당하게 지금 진실이었다는 거야. 간다. 질문이 없는데요? 하트만 올라오나요? 아 이거 이후로 질문이 없는데요? 그러면 질문 더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또 생각을 해볼까? 이거 질문 올라왔다. 재밌는 거야? 이거는 제가 동생들에게 시키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고 한 명 우리가 고르자. 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창선이 형보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오. 와. 저희 둘 중에 한 명. 너가 해야 될 것 같아. 야 둘 다 해보자. 둘 다. 야 둘 다 해보자. 야 은근히 피하려네 우리 자. 피한다. 피한다. 은근히 피한다, 넘기려고 피한다. 했어 지금 은근히 넘기려고 그랬어. 몸걸이 이상한 거다. 갑자기. 네. 아, 아, 야 이런 거 재밌네. 아 뭐. 재밌네 재밌네. 자, 이런 질문은 어떻게 올리세요? 어 좋은. 왜냐면 아직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나? 찬이 한 번 했죠. 날개가 뭐. 몰라요. 이겨 주시. 기대가 되는구만. 지금 이제 시우도 약간 이게 부들부들할 거야 이제. 자 다시 한번 질문. 나는 창선이 형보다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오 나지막. 과연 이 기계가 예능감 있냐 없냐. 아니 근데 이거 제 이거 좀 이상해. 와 제 손 올릴 때마다 창선이 형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 창선이 그래 앞에서 자 이게 다음 거짓말을. 자 단두대 한번 올라가 보자 한 명씩. 자 그래 어 아직도 정전기가 남아 있네요. 그래 오케이 오늘 그래. 어 이 친구 아주 재밌어. 어 이 친구 아주 잘하는 친구네. 살아 있네. 너도 안 할 것 같지. 아니 그래. 뭔지 알겠다. 그냥 떨린다 그지. 이 질문이랑 상관없이. 자 한번 질문해 주죠. 나는 창선이 형보다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아니요. 얘도 진실 나올 것 같아. 지금 아닌 척 하라고 애쓰고 있어. 아니 지금 손에 이렇게 부르르 떨고 있을 걸. 어! 와 너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나 해명은 있다고 기용이 형도 한 번만. 저는 당연히. 자 기용이까지 거짓말 나오면 저는 그만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게... 떨어 왜 떨어 이게 뭐라고 떨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좀 차가운데. 어 씁쓸하구만. 뭐가 진심인지 보여줄게. 자 질문. 나는 지금 창선이 형보다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치? 네 이런 거 아니야? 없다 절대. Never. 오호. 실수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웃겨 웃어가지고. 자 그럼 저희는 창선이 형이 없는 스포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 여기 그 리더 세 명 있거든요. 네 알아서 하시고 전 가보겠습니다. 아예 아이고 한 명 뭐 뭐야 이 스치서 잠기네. 에이 형 없으면 안 됩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창선이 형이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진짜 잘해주시고. 늦었어 아니, 웃겨가지고 늦었어 이게.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아보고. 네. 자 마지막 한두 개만 더. 아. 야 이거 참고. 잠깐 좀 탕수육. 더 맛있어. 어. 찬이 질문. 찬이 질문.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아. 왜요? 아 궁금한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나는 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실제로 가능한 질문 같은 거 아니고 나는 만약에 아 이거 누구한테 하지? 아 나 창선이 형한테 하겠습니다. 창선이 안 했으니까. 나는 우리 멤버들이 정말 큰 돈을 아 이제 만약에 동생들에게 정말 큰 돈을 뭐 빌려주던가 이렇게 주거나 할 수 있다. 그럼요. 몇 백만 원대. 아 뭐 제가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빌려주거나 줄 수 있고. 아 이거는 뭐 당연하죠. 오, 이거 감동이다. 어? 감동이세요? 아, 감동. 감동이다. 감동이다. 와.
역시 리더. 정말 리더입니다. 리더. 이것이 정말 리더. 리더. 정말 공적인 리더. 정말 매우 공적이시네요. 씁쓸하고 막 빼면 힘들죠. 그죠. 아, 저는 이럴 수 있어요. 힘든 시대잖아요. 오케이,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마지막 질문 하나만. 어이구. 마지막 질문. 저한테 똑같은 셔츠 입는 저번 두 얘기랑 똑같으셔. 아, 마상. 아, 진짜? 네, 저번에 그 넷이 있을 때. 아, 진짜? 오, 야, 눈썹이 좋으시다. 근데 되지 않았어? 지용력이 좋아. 마지막 질문 또 재밌는 걸로. 어, 재밌는 질문이 좀 많아. 배트 있는 질문. 아, 그냥 아 이거는 누구를 이렇게 저격해서 하는 질문. 어, 이거 좀 의미 있는 질문이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투보케이 멤버가 될 것이다. 아, 이거 좋다. 저희 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한 번씩 해볼까요? 그쵸. 그럼. 아, 저부터요? 자, 이거를 그럼 마지막으로. 아, 좋다. 아, 너무 빨래. 뭐한 거야? 아, 벌레가 귀에서 춤을 추고. 아, 진짜? 아, 벌레라 그런 거야? 빨간 조명 보고 있구나. 와우. 오! 빨간 조명! 오! 오, 왜 여기 빨개졌어? 이래서 벌레가 여기. 자, 그러면 네. 어, 이건가요? 자, 리셋을 눌렀고요. 그러면 아, 네. 그럼 저 질문 한번 갈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이 될 것이다. 예. 오. 아, 일단은 체크하고. 아, 아직이죠. 아, 아직. 아. 지금 많이 좀 들떠나요. 기계가 이상한 걸 사셨네. 좀 이상해. 자, 다시 볼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 할 것이다. 옙. 긴장되는 순간이지. 마인드 컨트롤. 아. 어, 뭐야? 안 되죠? 기계가? 어, 기계가 왜 안 작동이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해명. 잠시만요. 저는 이따가 형에게 따로 하는 줄. 아, 한 바퀴. 아, 궁금한 게 많구만. 너 오늘 형 뭐 저격수야? 저격수.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요? 질문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이 될 것이다. 그럼요. 여러분, 천직이죠, 천직. 어쩔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이게. 아. 너 왜 그래? 아이돌을 안 하고 싶다? 야, 많이 솔직한가요? 약간 이상한 친구인데? 어. 이렇게 하면 저희 이미지가 이상해지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개그 욕심이 좀 많아. 이게 기계가 욕심이 많으시네. 개그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해 거짓말 탐지기가 이렇게 전기 충격기야 그냥. 맞아요.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그냥 전기 충격기야. 그냥 전기 충격기야. 자, 나는 다시 해도 아이돌 할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진실이 나온다. 저희가 좀 안 돼. 거짓말 나야 돼. 와, 만땅 짐신. 아, 저는 여러분 아이돌 너무 하고 싶어요. 기용이 형과 달라. 아니, 기계가 이상해. 아니, 재밌네. 재밌어. 자, 이제 이렇게 네. 메인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이 될 것이다. 오, 조용하게 잠깐.
아, 역시 거짓말 역시 역시 이게 살렸다. 역시 이게 살렸다. 일부러 거짓말 한 역시.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뭐야 여기까지인가요? 시우가 질문 하나 있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리더 아 방금 거실이 나 나오긴 했지만 아이돌이 다시 되고 싶으시다고 했잖아요. 아이돌로 다시 태어나서 데뷔를 해도 이 멤버 그대로 가고 싶다. 다시 질문해주세요. 아이돌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돼도 이 멤버 그대로 다시 활동을 하고 싶다. 네? 아 제발 훈훈하게 끝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지금은 안녕하세요. 야 이게 저희 이상해.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한강에 이게 이상하다고. 야 나 다 거짓말. 오 그럼 화풀이를 같은 아 이거 아 이게 이상 여기 이거 진짜 이상하다. 오늘 선생님 형 다 거짓말 하신 걸로. 아니 다 거짓말로 나왔어 이상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아 네 어쨌든. 아 재밌네요. 야 이제 마음 야 이 상황에서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치냐. 어? 야 니네도 다 내 다리 넘보고 있고 이 자식들. 어? 이거 완전 콩가루. 아, 아 재밌다. 예 네, 어쨌든. 아 재밌네요. 아 저희가 이렇게 또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브이앱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오래 했어요. 네, 되게 오랫동안 했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막 먹고도 하고, 네. 재밌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제일 좋았던 건 연습 안 해서 제일 좋았어. 그치, 맞아. 이게 약간 연습실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 의미가 좀 있다고.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았다. 어, 한강대 연습기도 세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저희가 그 거짓말 탐지기 이거 어쨌든 그 제대로 된 그게 아니니까, 사실은 뭐. 정말 이제 막 해가지고 대체 거짓말을 탐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재미로 봐주세요. 쟤네가 또 뭐 리더를 또 가고 싶다 리더 말을 안 듣는다 전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저희 또 멤버들도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이제 이벤트 중이잖아요. 또 팔찌 네. 이벤트 중인데 네 오늘까지 이벤트 팔찌 이벤트 오늘까지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안에서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안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오늘까지인 거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거를 시유가 영어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 You guys remember the bracelet event? That event is actually only due today. So if you guys haven't participated in that event, please go and participate now. Yes. Yeah. Okay.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팔찌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많은 참여와 되게 많이 되게 활동을 많이 해주셨다고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놀랬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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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저희 사실 이렇게 많이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여기 손 왜 대고 있냐 여기. 이게 대고 진실, 이게 진실인가? 이게 대신에 이게 너무 그립감이 좋아서 이렇게 대신에. 네. 그래서 저희 뭐. 뭐 트위터나 인스타는 저희가 뭐 직접 저희 멤버들끼리 직접 뽑아서 네, 직접 네. 저희가 따라 뽑아서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까지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뭐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 네. 저부터 얘기해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위에 패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도 또 조만간 아니어도 또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오늘 저도 연습실이 아닌 그걸 하고 이렇게 밖에서 한강에서 날씨도 좋고 치킨도 먹어보고 이렇게 소원을 이루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게임도 하고 너무 오늘 즐거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늦게 나와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게 되게 재밌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제대로 데뷔를 하면 이런 것들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길게 한 게 좀 오랜만이기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오랜만이기도 한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소통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또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종종 저희가 또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뭐 당장 뭐 내일 뭐 내일 모레가 될 순 없겠지만 또 저희가 또 자주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 또 그때까지 또 사소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반짝반짝도 있고 뭐 저희가 종종 이제 따로 이제 그 라이브를 많이 키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또 샌드위치도 만들고 네. 만들었던 또 영상들도 또 올라갈 예정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날도 이제 슬슬 저물어 가고 있어요. 아, 딱 좋네요. 딱 좋네요. 딱 날도 저물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 셋. 감사합니다. 불금 안녕. 아, 근데 그게...